멜로세션 피켓뮤직 랭커드로 인사드립니다. 둘, 셋, 박!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두 사람이 멜로세션 피켓뮤직 랭커드에 오랜만에 재방문하게 되었는데 벌써 다른 멤버들은 다 다녀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닛별로 방탄소년단이 걸어온 데뷔부터 지금까지의 음악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마지막 주자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주자인만큼 이 시간 제대로 한번 채워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우선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로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첫 곡입니다. 작은 것들에 위한 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방탄소년단 연대기 그 마지막 시간 맵 오브 더 소울 시리즈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엽. 네, 먼저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 타이틀곡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고요. 우리 이 앨범 활동할 때 어땠죠? 이거 페르소나 할 때 뭐랄까 이때 진짜 막 그 해외에서도 그 주목을 받았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저희가 음악 방송 활동할 때 굉장히 방송국에서 너무 많이 챙겨주셔서 정말 정말 잠잘 시간이 없었어요. 아 근데 또 되게 밝은 곡이어가지고 되게 즐겁게 또 공연하면서 네. 활동했던 것 같아요. 우리 거의 전 방송국에서 뭐 녹화 끝나면 넘어와서 막 씻고 바로 방송국 가고 막 이랬던 그치. 기억이 엄청 바쁘기는 정말 바쁘게 네. 근데 재밌었어요. 이때 네. 활동 되게 재밌었었고 맞아요. 나름 할시도 또 같이 해주고 맞아요. 나름 재밌었어요. 저 뭐야 뮤비도 같이 찍고 네 그리고 맞아요. 이걸로 이제 저희가 대상을 완전 싹쓸이 하게 됐죠. 멜로뮤직 어워드,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드, 골든 디스크 어워드, 서울 가요 대상, 싹쓰리 두둥탑. 네. 그리고 이제 멜론에서는 이제 영화 차트 3위. 그렇습니다. 하게 됐고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곡들이 있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소우주. 태형이가 좋아하는 곡이죠? 소우주. 소우주 꼭 이 앨범을 들으시는 분들 소우주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소우주를 꼭 들어주세요. 여기 이 해당 앨범에 달린 멜론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세금 씨 2020년 9월 6일 날 달아주신 작위시 진짜 가장 높은 사람들이 가장 미친 사람에게 내려와서 다정하게 안아주는 분위기라 미치겠음 너무 좋아. 닉네임 뛰어가는 똥땅에 진짜 이거 들을 때마다 완전 몽글몽글하고 가사 하나하나가 오빠들이 아미한테 하는 말 같아서 진짜 좋다고 뭔가 사랑받는 기분이야. 다렘지 예, 장원 씨 들을 때마다 영원히 맑아지는 기분임. 아,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앨범 바로 Map of the Soul 7입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ON이고요. 우리 활동도 어땠죠? 사실 활동이라기보다는 뭐 우리 오자마자 활동하자마자 바로 코로나 터져가지고 녹화만 했었죠. 녹화만 하고 네. 관객분들도 못 보고 그대로 이제 공연도 못하고 근데 활동할 때 이제 관객분들이 없으니까 이제 방송국에서도 좀 큰 사이즈의 무대를 많이 만들어주시고 하셨었죠 그때. 아니 사실 7 앨범에 진짜 힘을 많이 실었고 그렇죠. 되게 애를 많이 쓴 아무 연습만 얼마나 했어요? 앨범인데 정말 이제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 정말 활동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실 이걸로 원래 우리가 엄청 이제 투어도 하고 다 투어 준비도 다 해놓고 결국은 하질 못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Map of the Soul 그냥 뭐 지나간 거 다시 하면 안 되냐고. 활동 한번 다시 하면 안 되냐고.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되게 그리고 큐시트가 나름 좀 인간적이었었어. 댓글 한번 볼까요? 오도서점 주인. 오도 서점 주인이겠죠? 네, 아니 어떻게 방탄 앨범 낼 때마다 컨셉이나 분위기 하나도 같은 게 없지? 매번 새로운 도전하는 것 같고 신입인 것처럼 초심 그대로 음악을 즐기네. 레전드다 킹탄 형님들. 밀크쉐이크 마시쩡님. 대중성이 있든 없든 무조건 대중성만 따라가는 노래가 아니어서 너무 좋다. 방탄은 가사 하나하나가 뜯어보는 맛이 있어서 좋다. DJ 존스님이 남기셨네요. 이젠 BTS가 장르다. 감사합니다. 뭐 사실 저희의 강점이기도 하죠. 장르를 별로 안 타는 거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Map of the Soul 활동 당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제 타이틀곡 한번 들어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한 것들을 위한 시는 앞에서 들었으니 오잉 듣고 올게요. 네, 온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멜론 스테이션 빅히트 뮤직 레코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방탄소년단 재민 슈가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자, 그럼 바로 이어서 2020년 11월에 첫 발매한 앨범이죠. B. 그 당시 어땠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빈 씨는 뭐 특별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나요? 뭐 이제 일단 저희가 2020년 11월 20일 날 이게 발매되는데 저희가 왜 발매를 했는지가 되게 중요했었죠, 이 앨범은.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의 마음을 많이 담은 앨범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그거 했었잖아요. 그 매니저 같이 아 맞아 맞아 네. 뭐 그런 거 했었지 까먹었어요. 그거 하고 막 저희 이거 이제 타이틀곡도 저희 멤버 전부 다 만들어보고 했었잖아요. 물론 뭐 전 아쉽게도 탈락을 했지만 너무 재밌게 또 만들지 않았나. 트리믹스 Life Goes On 내 방을 향하는 법 Blue and Gray Skid 잠시 병 Stay Dynamite 이때 뭐 특히 이제 8번 트랙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는 빌보드 핫벨 차트 1위를 한 곡이죠. K-POP 최초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곡으로 저희가 이제 63회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되었는데요. 못 그만큼 네, 못 받았죠. 네. 다음에도 못 봤습니다. 아직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가 14억 뷰가 돌파했네요. 와우, 다이너마이트. 몇 회라고요? 14억 뷰가 넘었대요. 이야, 이건 진짜 감격스럽네요. 잘하는데? 그럴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시죠. JJJ님, 하, 역시 수록곡 맛집은 여기지. 다음 컴백 전까지는 매일 여기서 밥 먹을 듯 맛있게 드시고요. 미움미움님, 우리나라를 더 밝게 빛내는 가수. 감사합니다. 자, 몽구레님, 음악은 참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많은 기억을 추억하게 하는 좋은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을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다들 살아가기에 저도 괜찮아지겠지 하며 생각한 바가 되는데 이번 앨범의 전곡을 듣고 나서 눈물이 나서 한바탕 울고 나니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본인들도 힘들 텐데 이런 좋은 곡으로 우리를 위로해줄 수는 고맙습니다. 앞으로 있을 내 인생 많은 나날 속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탄소년단 브라이. 좋네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비를 끝으로 방탄소년단이 걸어온 음악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모두 어떻게 들으셨을지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네, 1화부터 오늘 저희와 함께 한 3화까지 여러분들이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방탄소년단의 연대기를 마무리하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B의 타이틀곡입니다. Life Goes On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저희가 준비해온 추천곡을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2022년에 방탄소년단은 어떤 노래들을 즐겨 듣고 있는지 바로 한 곡 추천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종케이 노래를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목은 Love You Anyway라는 곡을 추천했는데 이 곡뿐만 아니라 종케이 노래를 주로 즐겨 들어서 뭐 센치할 때도 좋고 좀 러브러브한 감정을 느끼고 싶다 또 좋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참 좋은 노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뭐 항상 추천곡 해달라고 할 때마다 이제 저는 그 알고리즘 가장 먼저 뜨는 곡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추천을 저희도 이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전 드레이크의 가스플랜이 저의 알고리즘 1번 곡이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일주일 동안 이것만 들었어요. 그냥 틀면 나왔었어. 좋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두 사람의 끝으로 방탄소년단 플레이리스트로 소개드렸습니다. 이제 이 두 곡도 들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듣고 올게요. 맨업스테이션 빅히트 뮤직 레코드 세 번째 시간 조슈가 그리고 지민씨와 함께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다양한 유닛으로 찾아왔는데 세상 모두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지민씨 어땠어요? 아 네, 아 이런 기회가 또 자주 없는데 이런 식으로 또 또 슈가씨 하면 또 라디오 하면 또 슈가씨 네. 아니겠습니까? 또 슈가씨와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져와서 너무 즐거웠고 네, 방탄소년단의 이제 연대기부터 플레이리스트까지 이제 풍성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슈가씨는 또 어땠습니까? 뭐 저는 뭐 방탄소년단이 여태까지 걸어온 이제 여정들을 되돌아보며 되게 약간 사색에 잠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는 네. 이제 멤버들 다 같이 한번 네. 하면 어떨까? 아 너무 좋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민과 함께해서 좋았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끝곡을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준비해온 노래가 있죠 형님?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 되돌아본 앨범 가운데 좋아하는 곡을 하나씩 골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민 씨는 예. 어떤 곡을 골랐나요? 저는 이제 B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Like Goes On
네. 저희가 또 이제 팬분들에 대한 감정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가 느꼈던 감정을 많이 담으려고 했던 소중한 곡입니다. 네. 슈거 씨는 또 어떤 곡이죠? 저는 이제 우욱이라는 곡 하고 싶은데 이게 저희가 온라인 콘서트로만 보여드렸는데 반응이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죠. 이걸 뭐 들려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네.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고 또 가끔씩 들어요. 되게 노래 신나고 되게 좋아요. 다음에 꼭 공연으로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민 씨가 추천한 라이브 고수는 앞에서 들었기 때문에 끝곡으로 제 추천곡 꼭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빅히트 뮤직 라이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죠. 3화에 걸쳐 방탄소년단이 걸어온 데뷔부터 지금까지 음악 여정을 유닛별로 나눠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렇게 끝내기는 아쉽잖아요. 앞으로 여러 콘텐츠로 다양하게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저는 슈가 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